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쪽은 여기 대구 달서구의 성소 쪽입니다. 달서구 신당동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통상가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계명대학교 동문 건너편 쪽입니다. 계명대학교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도 많이 하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도로를 접해 있는 통상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는 약 2만 9천 명 재적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계명 전문대학교 학생들까지 하면 3만 명이 넘는 규모의 학생들이 이쪽 상권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들이 밀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매물은 이 상권들 중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버스 정류장인데요. 계대 동문 건너편 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앞쪽과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 두 곳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계대 동문 정류장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건물은 약 6년 전에 올 리모델링이 된 건물입니다. 상가 임대 현황도 괜찮이 괜찮고요.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하셔서 바로 운영하시기에도 좋은 매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 전면쪽으로 3개가 이제 나와 있고요. 속눈썹이 뷰티샵, 그리고 피자헛, 그리고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장사를 직접 내 건물에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오늘 건물 딱 제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카페가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대기하시는 분들이 잠깐 이용해서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현재 임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단점 아닌 오히려 장점으로 건물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양꼬치, 그리고 3층은 전당포와 영어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층에는 공무학원인데 현재 이거는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4개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앞쪽에 건물 도로를 접하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길을 접하고 있어서 시장 쪽에도 이제 국밥집이 하나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요 안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골목길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CCTV 방문 카메라도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자, 요 뒤쪽 편에 보면 시장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국밥집과 음식점들이 몇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뒤쪽과 건물 앞쪽에 있는 상권들이 상가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건물 내부로 진입 한번 해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1층에는 내부 진입하면 화장실인데요. 아무래도 1층에 4개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는 계단실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2층 양꼬치부터 위층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양꼬치집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요. 3층은 두 개의 사무실, 그리고 전당포와 영어학원이 있는 구조입니다. 또 계단 올라가는 쪽이 바로 맞은편에 다이소가 저렇게 또 입점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3층은 두 개고요. 그리고 4층은 이제 공유 오피스로 이제 사무실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가는 1층 4개, 각 층당 토탈에서 상가가 7가구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4층 세입자 있는 구조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 내용이랑 주변 환경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보면 방수도 한번 새로 하셨고요. 그래서 당장은 그게 뭐 손볼 거, 뭐 관리할 부분은 없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을 환경을 보면 이쪽이 서쪽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계명대학교 계대 동문이죠. 메인 도로 이쪽이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 뒤쪽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죠. 저기가 바로 성서공단입니다. 공단의 직장인분들이 퇴근하고 이쪽으로 다 넘어오시고, 이쪽에서 퇴근 시간을 또 즐기시다가 세천지구라든지 아니면 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참 많습니다. 건물 동쪽으로는 아파트 밀집 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동이 많은 입지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330.8제곱미터, 건물 78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00평이고요. 건물은 237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95년 10월 25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현재 농협에 9억 원 대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보증금 1억 4,500만 원, 현재 인수가 12억 5,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76만 원에 은행 이자 9억에 대한 이자 5.5%, 그래서 413만 원 제외하고 264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입지적으로는 대학교와 그리고 공단과 그리고 주거지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오늘 매물의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